예, 트레디셔널이 뭐 일본 소리를 트레디셔널한 거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로즈우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레디셔널이 클래식에서 그냥 이름만 적당히 바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톤 자체가 더 우리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식으로 예, 오히려 바뀌지 않았나? 전통의 일본이죠. 네,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생인데 이번에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30년 원조 할머니 국밥이라는 가게가 새로 생겨갖고 뭐야? 이게 뭐 이러고 말이 될? 가봤는데 오 진짜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 네, 뭔가 약간 기만을 당한 것 같은데 설득을 당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은 124만 9천원, 로즈우드가 올라가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고요. 네, 스펙 쭉 살펴볼게요. 98cm 전장에 44 플러스 2mm 두께 가지고 있습니다. 12플랫 뒷둘레는 74mm로 의외로 네. 굉장히 가늘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메이플 U쉐입 넥인데 원래 C쉐입에서 U쉐입으로 변경이 된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변경되는데 너무 조금 변경됐네요. 네, 이게 뭐 변경이라고 하기도 네, 좀 되게 애매한, 네. 애매한 그런 느낌이죠. 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크롬 다이캐스트 머신 헤드에 41.91mm 너트 본넛이고요. 7.25의 빈티지 지판 곡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의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콜 텔레 픽업 세트, 원 볼륨 원톤 스웨이 픽업 셀렉터, 식스 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스레디드 세들입니다. 네, 여기 나사산이 있죠. 네, 나사산이 돌돌돌돌 돌아가 있는. 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과 다른 건 그냥 로즈우드가 어떤 사운드가 나느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바인딩 들어가 있고 여기 빅스비 달린 게 재팬팬들의 진짜 트레디셔널 모델인데 네. 거기서 빅스비만 뗀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참 트레디셔널이라는 말의 의미가 점점 얘가 네. 일본화되고 있어요. 무슨 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무게를 먼저 재보는데, 제가 요새 30%대를 향해서 곤두박질 쳐가고 있는 61, 68 이거 비슷하네요. 근데 이렇게 쓰면 있잖아요. 네. 꼭 선생님 쪽에 가깝게 그 사이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럴까요? 한 3.63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65. 오! 내가 가까운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우와! 10g, 10g을 이기셨어. 기쁘다. 기뻐. 오늘 세 판에서 한판 가져갔으니까 승률 33.3%. 3.65입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갑자기 네. 아니 로즈우드 소리가 갑자기 확 와가지고. 진짜 일본 소리네요. 마샬. 밴드 크런치. 소리 되게 풍성하네요. 그 신경질적인 소리를 거의 없앴는데요. 네. 잘 만들었다 이거. 마샬. 깔끔해. 좋습니다. 깔끔해.
뭔가 그 양파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한참 담가놓으면 아린 맛이 싹 빠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 네. 양파라는 그 정체성은 남아 있는데 아린 맛은 빠진 느낌. 네. 좋네요. 아, 너무 좋다. 시원해. 반주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풍성하고 뭐 안정적이고 네, 역시 아낌없이 주는 그 일펜 특유의 그런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텔러였습니다. 이게 로즈우드가 옛날보다 그냥 단순히 값이 비싸져갖고 더 뭔가 옛날만큼 흔하지가 않아 하고 더 좋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잘 만드는 건지 잘 다루는 건지 네. 네, 약간 좀 기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오른 만큼 충분히 그만큼 만듦새가 좋고 사운드의 완성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예뻐요. 드네요. 색깔이 예뻐. 그렇습니다. 60텔레 커스텀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174화에 아이바네즈 J커스텀 RG8527Z 모델이었습니다. 8527 이 모델이었죠. 8527. 네. 네. 메이비 메탈님. 메이비 메탈. 베이비 메탈 아니고요. 메이비 메탈. 어쩌면 메탈. 네. 현재 밴드를 찾으면서 저가의 7연 기타를 사서 아예 7연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훗날 구매하게 될 드림 기타로서 저에게 모든 게 마음에 드네요. 거기다가 교육님의 팁으로 7연은 오렌지 앰프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평 고기 사러 와서 라면까지 얻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메이비 메탈님 앞으로 7연 열심히 연주하셔서 또 유니크한 자기만의 음악 세계 잘 구축하셔서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샤프 펜슬이 처음 나왔을 때 네. 0.7mm였어요, 지금. 아.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깎은 거보다는 가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쓸 때 또 막 옆 학생들 막 부러워하고 날렵한데 0.7mm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펜탈에서 나왔을 거예요, 0.5가. 네. 0.5mm 샤프신. 알겠습니다. 0.5mm 샤프신. 0.7인데 시대가 간 거죠. 이제. 날카롭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로즈우드의 그 로즈우드 아주 특화돼 있네. 이거. 네. 사운드가 지금 정말 정리정돈이 아주 잘된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린 맛을 뺐다라고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 특유의 그런 고추냉이 같은 그런 기준이 유지하되 네? 매운맛을 뺐다 해서 오이고추냉이. 오이고추냉이. 네. 그런 식물은 없지만서도 네, 느낌상 오이고추냉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괜찮네요. 기타가 아주 아주 괜찮네요. 자, 솔직히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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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네. 이렇게 이번에 1펜
트레디셔널 모델들이 전부 다 8585라는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뭐 사실 펜더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네이밍을 다 바꾸고 라인들을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는 욕을 덜 먹었어요. 네. 네, 그만큼 뭐 사실 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뭐 설득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았나 뭐 네. 그런 중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버즈비 사장님이 올라와서 갖고 이누 씨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깁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클래식이 어떻고 트레디셔널이 어떻고 점수는 8585고 해갖고 깁슨에 EMG를 박았나 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데 네, 팬더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네, 이상합니다 좀 조만간에 이제 팬더 집회 하이 퍼포먼스 나오겠어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막 휙휙 지가 맞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네, 네 오늘 이렇게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익숙해질 것 같은 1펜의 트레디셔널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팬더, 깁슨 이 뭔가 정말 지구 대표 기타 브랜드의 격변기에 네. 우리가 재미있는 모델들 나오는 족족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게 하이브리드가 좀 또 신기한 게 또 나올 때가 또 됐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막 프라잉 브이 나올 때 됐어요. 팬더 프라잉 브이.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것들을 점점 또 기대하게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